제가 샐러드를 열심히 먹었더니 얼굴이 주먹만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. 언니 살 빠졌지? 되게 우아하다.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야. 아니, 무슨 아프리카? 아프리카요? 오드리 헵번이 아프리카 영화에 나왔네요? 아니.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. 뭐지? 혹시 인디아나 존스 얘기하는 거 아니죠? 내가 이렇게 샐러드를 먹으니 살이 빠졌지. 알겠어요. 나 그리고 핸드폰 샀지. 가자. 저기 명품관처럼 보기만 하세요. 제가 열어드릴게요. 거꾸로 들어. 아 이게 이렇게. 아 이거 금색이 원래 있어? 금색 이번이 나왔습니다. 부의 상징 골드. 아 보면 안 돼. 아 저 살짝만 한번 만져보세요. 아, 왜 이렇게까지 해요? 막 제끼고 그러면 어떡해요? 야, 이거 한 몇 번 하는 건가죠? 왜 그러세요, 정말? 예, 뭐, 몇백만 원을 해도, 예, 안 망가집니다. 뭐, 마음껏 만져보십니다. 이게. 우와! 우와! 야, 내가 더 잘하네. 어떻게 한 거야? 내놔, 이거. 어떻게 했어? 이렇게 하면 된대. 아유, 세상에. 아직 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소일거리 좀 해봐야지. 그래서 예전에 왜 핸드폰 케이스 막 꾸미는 거 있었잖아. 이거 꾸미는 게 있더라고.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다 사왔지. 옛날 감성으로. 옛날에 다이어리 꾸미는 거 유행했잖아. 하하, 뭘로 해야 되나. 느낌 있다, 느낌 있어. 야, 응?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봐. 오! 얼굴이 같이 있어야 되나 봐. 그러니까. 앉아있는 사람은. 안 되네. 얼굴과 손이 동시에 나와야 되지. 그러네. 야, 이렇게 해봐. 되네. 안 되네. 되네. 아, 4호 오빠. 4호만 되네. 세상 참 좋아졌어. 아, 이거 뭘 해야 되나. 이거다. 이거야. 이거 어울리겠다. 아, 너 이거 저번 주에 그거 해서 이거. 아, 맞네. 미키마우스. 야, 너 너무 성형식 붙인 거 아니야? 아, 뒤에 예쁘잖아. 여기는 앞에는 이거 금색이 보여야 되니까. 해피. 아, 이런 거 스티커를 원래 많이 붙여야 돼. 너무 많이 붙이면 금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. 아, 뭐 좀 붙여봐. 이런 거 다 신중하게 붙인단 말이야. 얼마나 좋아. 아, 거기 없네. 아, 뭐 이렇게 쓸데없이 신중해. 아무거나 붙이면 안 돼요. 너무 많이 붙인 것 같은데. 아유, 또 허술한 것 같은데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까 그대로잖아. 예,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만족하고만. 내가 이렇게라도 먹으니까 살 좀 빠지는 거지 그냥. 어? 야, 우리 튀는 거 봐봐. 잘 나왔어, 언니. 아, 이건 안 되겠다. 허벅지가 코끼리만 쳤네. 야, 이건 안 되겠다. 이거 뭐야, 여기. 야, 나 이거 허벅지인 줄 알았더니 이거 종아리였네. 아, 죽기 좋네. 날씨 너무 먹기 싫어. 밥 먹고 싶다, 밥. 김밥이 최고야. 어?